저도 언니 언젠가 꼭 이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언니가 넌 그때도 안 돼. 케이팝에서는 볼 수 없는 맞아, 움직임. 맞아. 그 PD님한테 다시 보고 싶다고 돌려달라 했어. 맞아. 울프로의 향후 계획이구나 말이고. 코스모폴리탄 독자 여러분, 저희는 울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의 케미 맛집을 함께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에서 빠지면 안 되는 아주 강렬한 맛을 담당했던 울플러라고 합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에 저희가 추구하는 클래식한 힙합이 멋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멋있다. 위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언니 내가 너무 커요. 뒤통수 잡아. 몸이 힘들었을 힘든 때 힘든 거는 아무래도 메가크루 메가크루 가장 힘들었어. 아, 난 몸이 힘들었을 때 화사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아 잠깐 그거 두 개 약간 박빙이야. 제가 박빙이야. 나도 근데 화사는 이제 짧은 시간 이제 꽉 갈아서 좀 힘들었고 메가크루 좀 길게 저희가 좀 공을 많이 맞아. 들인 작품이어서 헬퍼댄서 분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케미스트리. 가장 힘들고 재밌었던 거. 그때 한 마음으로 함께 깃털을 달았죠. 카피. 아, 이거는 카피한 동작이다 라고 해서 이 사인을 그렸죠. 그리고 이거 음악 좀 들어라. 노래 들어라, 들어라. 오. 그리고 이거 이거 뭐예요? 원빈이랑 정답. 아니야. 조금 별로.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그 루틴을 써먹지 마라. 프리스타일이 아니다. 아, 스모크 그거 맞고 스모크 너를 연기로 만들어버리겠다. 저는 있습니다. 첫 번째 탈락 배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저희가 너무 완벽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루저가 되는 바람에 그때 좀 살짝 좀 화가 났어요. 개인 배틀이 아니라 단체 배틀 얘기하는 거죠. 개인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개인은 뭐 항상 이기셨을 거예요. 저는 잼 리퍼블릭의 칠리. 맞아요. 아 진짜 칠리 진짜 좋았어. 케이팝에서는 볼 수 없는 맞아 맞아. 그 PD님한테 다시 보고 싶다고 돌려달라 했어요. 맞아. 바다님이랑 퍼스틴님의 스모크 벤트. 스모크 실제로 봐서 진짜 멋있어. 재밌어요. 미션마다 달랐던 것 같아. 그 다가오는 감정들이 달라서 명장면이 많이 나왔으니까 스모크가 화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조금 이 모습을 좀 계속 보고 싶거든요. 저도요. 와 보고 싶다. 제가 여러분 이런 걸 처음 입어가지고 울프로의 향후 계획이구나 말이고 난 지금 어떤 포즈로 서 있어야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 저희는 언제나 언더그라운드에서 춤추고 있으니까 저희가 궁금하신 것도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 있을 겁니다. Come on, come on. 이거 뭐 본인 포함인가요? 아, 본인 포함인가? 아, 어렵다. 너무 쉽다. 그러니까 빰빰빰빰. 와, 할로 빰빰빰. 일단 그 키와 어깨에서 오는 아우라가 좀 있어서 점수를 좀 더 먹고 들어가긴 하는데 아이템 하나하나 고르더라도 조금 더 디테일한 면들까지 체크를 해 가지고 재질까지 다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요. 네, 루틴의 스타일리스트. 80? 아, 민규 봤어? 네, 저는 왜 깜짝 놀라시지 언니? 아, 저희 멤버들은 어쨌든 다 힙합 스타일을 추구하고 다 이제 각자 입으시는 거 보면은 자기에 맞는 핏을 잘 찾아서 입으세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개성 만점 이게 점수가 플러스 1이 됐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가 핑크를 감사합니다. 고집하는데 아주 예쁘게 잘 입거든요. 감사합니다. 핑신 미니를 봐주세요. 쉽다.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나 혼자 고민되는데? 야! 빰빰 빠라밤. 뭐야 야! 저도 언니 언젠가 꼭 이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언니가 넌 그때도 안 돼 라고 피식. 승부욕은 진짜 이 지구에서 맞아요. 이 지구까지 준비한 작품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조금 인정 못 받거나 그런 평가도 받았잖아요. 그런 거에 화를 내는 모습이 저는 승부욕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민되는 거 그래. 짠 빰빰 빠라밤. 나 엄청 골고루 나왔어. 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전광판에 할로니 얼굴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세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보통 저희 막내들이 뭔가 의견을 내면은 너무 무서워요. 맞는 말을 딱딱 꼬집어서 필요한 말만 하거든요. 그럼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하는 말이면은 좀 반사적으로 그 듣게 돼요. 나 잡았나요? 저 아무도 몰라? 다리가 안 벌어져요.
어머. 아하! 어머, 트렌디해. 어머. 어머. 잘 보이지? 네, 잘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시력 좋으시죠?